강유민님 아니세요?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전략가들이지. INTJ랑. 잠깐만. 나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윤대혁입니다. 얼굴 좀 볼까? 되게 혼남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쿠피라고 합니다. 일요일 점심 시간 괜찮아요? 서촌에 있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제가 찾아본 곳이 있어서요. 약속 장소 정해주는 거 너무 좋아, 진짜. 네, 좋아요. 네,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난 사실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일단 말을 걸어보게... 어머. 아, 인프피 통계가 나오네요. 아이엔티즌 얼굴도 보기 전 스몰토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몰토 할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늦겠는데? 이대로면 10분 정도는 늦을 듯 했다.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30분 전인데 벌써 도착이야? 아니, 제이슨은 왜 이렇게 빨리 와? 나는 항상 정각에 가는데, 저는 정각에 가거나 한 2, 3분 늦거나 그러거든요? 제이들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너무 미안해져.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대혁이 시계를... 아니, 이거는... 아, 사진까지 되게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쿠피씨. 괜찮습니다. 이거 찐인가? 이거 찐이면은 멋있긴 한데, 실제일까? 어떤 책이요? 하는 게 좋겠죠? 오, 역시. 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 INTJ의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아, 총균세라고요? 예전에 다 읽긴 했는데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는 척 하자.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때요? 역시. 네, 추천해요.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시간이 있어서요. 10분 늦춰놓긴 했습니다. 길을 잘 찾으시네요, 제 역시. 아, 사실 1시간 일찍 와서 거기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이분 진짜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네. 하하,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에요. 되게 뿌듯해 보이는데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들어가시죠. 아, 푸피씨 스프클 화장실 괜찮으세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정해주니 좋다. 저는 진짜 결정장애여가지고 정해주는 게 좋아요. 와, 직무가 잘 맞으신가 보다. 하하, 네,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해요. 아니, INTJ, 혹시 여기 INTJ분 있으신가요? 쉴때 무슨 수학 문제를 누가 풀어? PC는 수학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 쉴 때는 주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저도요. 저도 주로 집에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왠지 싫어할 것 같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거 맞아요. 효재님 정확하다. 주로 집에 있어요가 제일 맞네. 저랑 만약 사귀면 데이트 코스로 싸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은 자기랑 다른 성향 좋아하지 않나? 예전에 홋카이도 여행 갔다가 먹어보고 반해서요. 일반 카레와 달리 서프 형태로 끓여서 좀 더 재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오, 그렇구나. 아, 나 안 물어봤는데 하고 싶어. 아니다.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침묵을 깨고 말을 한다. 이거는 저는 침묵을 못 참기 때문에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똑똑하신 분 좋아한다는 말이 좀 걸리네요. 약간 지혜로운 분이 좋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럼 외모는요? 왠지 눈 높으실 것 같은데. 아, 웃을 때 예쁜 거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거는 저는 약간 그냥 예쁘다는 것보다 웃는 게 예쁜 사람이 좋다는 말이 뭔가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대박. 새로운 업적 획득. 오. 저 사람은 서로 웃는 모습이 예쁘다 생각합니다. 어머. 너무 좋다. 맞아요. 영화 해석 찾아보고 덕질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영화 해석 진짜 맨날 찾아봄. 저랑 영화 취향이 좀 맞으시네요. 같이 보면 재밌겠어요. 히히, 그러게요. 쿠피 씨는 혹시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요? 목표라. 커리어 목표를 이야기한다. 아, 가치관 목표를 많이 얘기하시는구나. 제혁 씨는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멋있으시네요, 제혁 씨. 하하, 더 열심히 해야죠. 아, 근데 INTJ 다 좋은데 약간 재미가 없어. 항상 뭘 하면서 다음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읽어도 그럼 혹시 찾았어요? 다 있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인프피들도 계획 다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꽂히는 대로 하는 데가 좋은데, 여기 소개팅 자리라서 그냥 해야겠다. 아, 저는 사고도 못 지키는데 이 말을 하시네요? 여러분, 소개팅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매력 없는 답변이잖아. 그렇군요. 저는 진짜 계획을 안 세울 데가 없어서 표피씨 같은 추진력 넘치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마지막 인사를 했다. 후피씨 오늘 덕분에 재밌었어요. 저도요, 재밌었어요. 자, 다음번에는 후피씨가 좋아하는 맛집 가실래요? 오늘 드신 돈가스 맛집 받았다고요. 이거 애프터 신청 아니야? 근데 한 번 정도 더 만날 것 같아요. 수락한다. 그 사람은 설렘을 느낍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후피씨. 집에 들어서 씻고 나서 제 이야기 생각났다. 후피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카리구만 귀엽네. 새어나오는 미소를 참지 않았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MFP 편 가볼까요? 아, 근데 저 MFP들 진짜 좋아요. 되게 INFP랑 비슷한데 외향적이라서 되게 말 되게 많고 나를 되게 끌어주는 느낌? 되게 분위기 메이커? 안녕하세요, 후피씨.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히히, 반갑습니다. 아, 성함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딱딱한 인사의 분위기가 주춤합니다. 죄송합니다. 퇴근을 하셨어요? 아직이요, 지윤씨는요? 유유 진짜 많이 붙이죠? 엠프픽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오, 저도 그런데. 한 시간 뒤. 아, 다 했다. 이제 가볼까? 으아. 아, 근데 푸피씨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리고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히히.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는다는 대답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다 잘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메뉴가 없어 아무거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 후기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그럼 6시로 예약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느낌? 역시 MFP는 스몰톡을 좋아하는군. 어, 뭐야. 지훈씨,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 전화를 받는다. 네, 여보세요? 즉흥전화를 좋아하는 MFP와의 궁합이 상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나서 수다 떠는 건 좋아하는데, 전화로 수다, 약간 전화가 오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후피씨, 어디쯤이세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저는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요. 역 앞에 있을게요. 네, 죄송해요. 얼른 갈게요. 10분 정도는 뭐 늦을 수도 있지. 후피씨 안녕하세요. 기다렸죠? 죄송해요. 후피씨 괜찮아요? 발 불편해 보이시는데. 이거 진짜 좋다. 아, 좀 까졌나봐요. 아이고, 아프시겠다. 저기 약국이 있네요. 잠깐만요. 이거 사왔어요. 헤헤. 귀여워. 어떡해. 뱃나 연구를 건넸다. 그래도 아프면 말하세요. 업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찐인가? MFP분 혹시 있어요? MFP는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을 업어줄 수 있다. 다정하다 되게. 그럼 파스타 하나랑 피자 하나씩 어떨까요? 좋네요, 히히. 와, 맛있네요. 히히, 커피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아, 이건 좀 너무 선수 같은데? 먹을 때 귀엽다. 이건 이 제가 좀 귀여운 편이긴 해요. 이거는 진짜 친할 때 하는 것 같고 하하 감사해요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쑥스러운 당신이 귀엽습니다. 헐, 이 사람 이거 작품적인 표현 좋네.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되어 두 사람 모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럼 간단히 맥주 드시러 가실래요? 홍대 놀이터가 나왔다. 저 예전에 여기서 춤 췄었는데. 춤이요? 네, 어릴 때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쓰니까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거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거 완전 플러팅이네. 소원빵. 이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요? 뭔데요? 이거 뭐야? 엠프피의 소원권을 획득했습니다.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 걸로 말해야겠다. 근데 푸피씨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재밌긴 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재밌어. 푸피씨 같으면 소원 빌고 친구들 이룰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을 택할 거예요? 이거 꼭 골라요. 그래, 친구들을 택하자.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들이 더 소중해요. 지윤 씨는요? 저도 공감해요. 되게 잘 맞는다, 엠커피랑. 나왔네요. 여기가 기네스 생맥이 진짜 맛있거든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지윤? 누나? 어, 뭐야? 여기서 만나네? 지금 설마 소개팅? 뭐지? 티가 나나? 아, 어, 맞아. 이쪽은 표피 씨. 이쪽은 저랑 같이 모임하는 친한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지윤이 친구예요. 제가 좋은 시간 방해했네요. 이거 아는데 왜 말을 걸으신 거지? 아, 되게 친해 보이네, 진짜. 아, 죄송해요. 여사친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은 이건데 솔직히 이거는 좀 아직 여친도 아닌데 좀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신가 봐요. 엠퍼피가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근데 솔직히 친구가 그냥 친구는 있는데 남녀 사이에 찐친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친구라 함은 둘이서는 잘 안 보고 다 같이 보는 친구, 단 둘이서 만나는 남사친은 저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두 사람 모두 여사친 문제로 다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사친은 없는 사람이 좋죠? 점점점. 역으로 가시죠. 데려다 드릴게요. 네, 지윤 씨는 어디로 가세요? 커피 씨, 저 소원권 쓸게요. 소원이 뭔데요? 저랑 또 맞네요. 오. 아, 엠프피랑 약간 그 여사친 문제 빼고는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도 친절하니까. 와, 진짜죠? 정말이죠? 네, 정말로요. 기분 좋다, 히히. 귀여워. 어, 한번 웃음을 지으면 내가 가는 걸 지켜봤다. 이거 되게 심쿵이네. 커피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커피씨 마음에 들어서 긴장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헐, 이거 너무 좋은 멘트 같아요. 되게 설레게 한 말투? 멘트? 조만간 또 만나요. 귀엽네. 자, 이제 ESTJ를 해보러 갈까요? 아, 근데 ESTJ는 사실 완전 다 반대잖아요? INFP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또 인프피랑 에티제 커플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개받기로 한 최민영입니다. 흑씨 되시죠? 잠깐만. 아, 이 사람, 이분 약간 서강분 닮았는데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7시로 예약해드릴게요. 혹시 이타로 간단히 술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흑씨 죄송한데 저 업무 연락이 와서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는데 되게 섬세하시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댁 근처로 모시러 가도 될까요? 헐. 차를 가지고 갈 것 같아서요. 아, 데리러 온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쿵이야.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역시. 아, 지나가던 행인이 내 쪽으로 걸어와 서로 엮이고 부딪혔다. 에이씨, 뭐야 아가씨, 똑바로 안 보고 다녀? 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후피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나요? 많이 놀랐죠? 언제 왔는지 소개팅남이 차에서 내려 내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시죠? 뭐야 당신은?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죠.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설레는 거 아니에요? 든든하다. 아니, 이 아가씨가 잘 가고 있는 나한테 부딪혀서 내 휴대폰이 망가졌잖아. 제가 오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후피씨한테 가서 부딪히던데요. 그거 원래 근거했던 거 아니에요? 어, 황당하네. 후피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런 사람은 실형받아야 하는데 증거 있어서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 이렇게까지? 아, 괜찮아요. 당신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 왔습니다. 가실까요? 티셔츠 예쁘네요. 그쵸, 마음에 들어서 얼마 전에 샀어요. 옷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거 톰브라운인가요? 이거 근데 옷이 별로 안 입을 것 같은데? 명품이구나. 후피씨도 목걸이 예쁘시네요. 어, 이런 거 되게 좋다. 목걸이 예쁘다. 옷 예쁘다. 이렇게 코스로 어떠세요? 가격대가 있는 코스만을 권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코스라면은 약간 몇만 원 할까? 한 1인당 한 8, 9만 원 하겠죠? 아닌가? 한 10만 원? 아, 혹시 부담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면이라 그런 거예요. 긴 가게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걸 사면 되죠? 솔직하지 않아 에티즈의 호감과 감사합니다. 그럼 뭐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나? 사실 버피씨 사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서요. 이거 되게 좋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프피는 외모 팀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적극적인 표현 좋다. 아무것도 없이 창업해서 5년. 그럼 몇 살일까?
와, 그러시구나. 네, 진짜 별 고생 다 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네. 전 능력을 칭찬할 것 같아요. 당신의 능력 칭찬에 에티드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 예. 표피 씨는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힘든 일이요, 갑자기? 힘든 일은 당연히 누구나 있죠? 아까 솔직한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있어요.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익숙치 않은 일인데 사례도 많이 없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조언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움될 만한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대요. 조언을 좋아하는 에티젠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될 겁니다.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운데? 굳이 같은 업종인가? 그래도 우선 혼자 해볼게요. 이거는 너무 무안을 주는 것 같다. 와우, 에티제의 도움 찬스 획득. 이자카야 바로 저기네요. 가까워서 좋네요. 근데 술 드셔도 돼요? 차 가져오셔서. 아, 대리 부르려고요. 정 뭐하면 친구 집 가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저 요즘 술 안 먹는데 오늘은 후피씨랑 있어서 예외예요. 왜요? 식단 관리하세요? 넥시타 자리가 많다 보니 요즘 살이 너무 쪄서요. 독하게 살아야죠. 요즘 진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하고. 아, 재테크. 근데 저 사실 요즘 주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 되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테크는 잘 몰라서 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근데 해야겠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다들 간단한 거 하니까요. 아니 왜 다들 요즘 하는 거를 그 답들을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아하하, 그렇긴 한데 에티즌은 당신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보는 눈이 정확하구만.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정말 잘 때 빼고는 안 넣어서요. 이거 맞나요? 이거 에티즌분들 진짜 이러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에티제는 자신과 다른 공감이 어렵습니다. 허리가 안 아픈가? 허리 안 아프던데요? 제가 술이 좀 약하긴 한데 오늘은 잘 들어가네요. 협치랑 먹어서 그런지 히히. 뭐야, 갑자기 되게 귀여워졌네요. 의외로 귀여운 구석이. 후피씨는 후피씨가 좋아해야 사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면 마음이 열리시나요? 저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주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에티제의 정복욕을 자극합니다. 정복욕이 있으시구나.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휴대폰에 무언가 도착해서 보니 민혁이 책 선물을 보냈다. 엥? 아, 도움 찬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민혁씨 이게 뭐예요? 아, 참고 되실 것 같은 책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되게 멋있다. 아, 되게 약간 챙김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게 약간 책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잘해주려고 하네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든 건가? 저랑 같이 타시죠. 차에 탔나? 두 손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커피씨, 네? 내일 저녁에 저랑 드레이브 가실래요? 고강수 하이웨이도 오늘 밤에 가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일 6시 반쯤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맞춰갈게요. 또 데리러 온다고 또? 오, 진짜 뭐냐? 머리봐, 내일 만나자는데 그럼 보게 되는 거야? 와, 진짜? 에티제가 너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네. 커피씨 오늘 반가웠어요. 잘 자요. 자, 그럼 인프제 한번 가볼까요? INFJ 준서, 안녕하세요, 후피씨. 지난번에 한번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드리네요. 이준서입니다. 여기 다 훈남들만 있으신가 봐요. 너무 바쁘네, 오늘. 이미 읽었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읽었으니까 바쁘다고 말해두자. 저 이제 끝났어요, 준서씨.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메뉴 몇 개 골라놨는데 괜찮으시다면 이 중에 고르셔도 돼요. 아, 이렇게 여러 개를. 리뷰도 짧고 한눈에 보기 편한 것만 골라왔네. 아, 되게 섬세하다. 원하는 식당 없으면 말씀해주세요. 다 찾아볼게요. 약속 장소랑 가까운 곳을 찾을까요? 이게 낫지? 그리고 오픈 시간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알아볼게요. 꼼꼼한 사람이 둘이나 되어 답답해졌습니다. 마침 푸피씨 회사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가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거기 미리 예약해둘게요. 대화하기 좀 어색한가? 약간 상대방이 어색한 것 같다고 느끼면은 대화를 끝내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궁합이 왜 떨어지는 거야?
효피 씨 어디쯤 오고 계세요? 저는 여기 1번 출구 쪽에 있어요. 효피 씨 죄송한데요.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내릴 역을 놓쳤어요. 아, 첫 번째 시험 통과.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깔끔한 재킷 차림의 남자가 웃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효피 씨 이쪽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아니에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그럼 갈까요? 준서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소개팅 잘 안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저번에 후피 씨 봤을 때 뭔가 자꾸 눈에 띄셨거든요. 저랑 친해지고 싶었다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후피 씨 정말 멋있는 분 같았어요. 좀 상피하지만 진심이에요. 가게에 도착했어요. 비건 메뉴들도 많고요. 비건 요리요? 네, 후피 씨는 어떤 거 드실래요? 저는 비건이 아닌데 그러면 인기 메뉴를 고르면 안 되나? 인프제의 가치관이 나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채식하는 것도 그렇고 준서 씨는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제 직업이 작가라서요. 아, 작가시구나. 환경 파괴로 고통 받고 있는 곡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래엔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아, 죄송해요. 너무 저만 떠들었죠? 역시 이런 자리에 무거운 얘기는 좀 그렇죠? 아니요, 재밌는데요? 와, 정말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푸피 씨는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보카도. 와, 대박. 여기 샌드위치 퀄리티 진짜 예술이네요. 아, 푸피 씨 배 많이 고프셨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걸요. 아니, 근데 인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되게 길다.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 프리랜서 작가인데 이제 회사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거구나.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민하다가 때를 놓치면 저는 그게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식사를 마친 뒤 가게를 나서자마자 보인 건 소품샵이었다. 아, 귀엽다. 헐. 저거 요즘 인기 있는 인형이네요. 와, 진짜 귀엽다.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혹시만 괜찮으면 잠깐 구경하고 가실래요? 진짜요? 인형 좋아하는 남자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설마 내가 쳐다보고 있던 걸 눈치채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귀여운데? 그런 거면 일단 제 표정을 살피고 신경 써주는 거잖아요? 그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또 가고 싶은 곳은 없으세요? 오, 2편인가요? 그럼 저는 산책하고 싶어요. 잠깐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요? 마침 날씨도 좋으니까요. 저도 사실 사람 많은 곳은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진짜 사람 많은 곳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조용한 공원에서 날씨 좋으면은 산책하는 게 더 좋아요. 와, 날씨 진짜 좋다. 한강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와, 그러게요. 준서가 갑자기 어디론가 일어나 향하더니 두툼한 담요를 들고 돌아왔다. 오, 후피씨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 이거 저 주려고 저희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던 참인데 잘 됐죠. 대박, 담요 갖다 주는 남자 진짜 짱이에요. 아, 감사해요. 되게 다정하시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문득 지갑을 떨어뜨린 취객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이거는 당연히 주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준서씨. 후피씨? 두 장 지갑을 주워 취객이 다가갔다. 되게 미안해요. 저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돼서. 좋은 일 하셨는데요. 뭘, 후피씨 방금 엄청 멋있었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간 당신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예.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험 통과. 후피씨 근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거 자기가 피곤한 거다. 이거 지가 피곤하면서 이제 나한테 피곤하지 않냐고 이제 가자고 물어보는 거. 아, 저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소개팅 남을 만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토요일에 만나서 밥 먹고 이제 산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피곤할 것 같아요. 인프제는 체력이 방전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좋았다. 또 보고 싶은데 먼저 애프터 신청하면 싫어하려나? 근데 약간 친절하긴 한데 고민되네요. 한 번 정도 더 만나볼까요, 그래도? 준서씨,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주요? 바쁘시면 거절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자극적이고 성실한 애프터 제안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박! 사실 거절할 것 같아가지고 와... 퍼피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연락할게요. 자, ISTP. 아, 근데 제 주변에 ISTP가 없어가지고 약간 어떨지 기대돼요.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사람인데 책장에는 백과사전 알지?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랑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퇴근을 지금 하게 돼서요. 후피씨 받으시죠? 종합점수가 40으로 시작합니다. 왜 40으로 시작하지? 원래 사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으신 분인가? 혹시 만나기 편한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 동훈 씨는요? 저는 2시쯤이면 일정이 비어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날씨 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루인 14세 시대의 건축이랑 의상 양식에 관련된 전시가 있더라고요. 전시장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정식자 미리 예약해둘까 하는데 어떠세요? 되게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네요. 알러지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이건 되게 좀 섬세한 것 같다. 만나기 전부터 어색한 건 싫은데 어쩌지? 아, 이제 이어가지 않을래.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구에서 보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느 입구지? 전화로 어디냐고 묻는. 한 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다른 한 손은 아이스 카페모카를 들고서 나타난 ISTP. 상의가 담긴 커피.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날도 선선하고 나오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생각보다 차가 막히기는 하더라고요. 좋았다고 해야죠. 소개팅인데. 저는 오는 길에 앞에서 사고가 났었나봐요.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혔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차가 막혔다는데 기분 좋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막혀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좋아하는 건가? 들어갈까요? 그래, 전시회를 좀 봅시다. 와, 진짜 화려하네요. 그런데 프랑스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후피씨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직설적인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훈씨 마음에 드는... 아,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아, 어떡하지. 근데 이런 말은 안 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맞아. 아직은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늦게면 나쁘지 않잖아? 딱 이 마인드예요. 저는 동훈씨 마음에 드는데 동훈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 이 팁에 심장이 뛰었대요. 오,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는 교수님이 되시겠네요? 멋있어요. 되게 힘든 길을 가고 계시네요. 근데 힘든 길이긴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거에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이 말은 조금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대학원 나와서 반드시 교수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두 분 조금만 정숙해주세요. 지금 도슨트 진행 중입니다. 전시회 안에서 이렇게 떠든 거군요.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한다. 당신의 제안에 이 팁의 눈에 생기가 반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전시회를 왜 보자고 한 거지? 저는 만화 카페 좋아해요. 만화 좋아하세요? 괜찮으시면 우리 만화책 보러 가실래요? 만화책이요? 저는 좋은데 푸피씨도 만화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웹툰이나 인별툰 많이 보기는 하는데 가끔은 종이로 된 만화책 같은 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취향이 어느 정도 잘 맞는 걸 확인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 둘 중에 고르기에는 너무. 전 약간 일상툰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만화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좋아하시겠다. 학폭 아이들 응징학이라고. 우리 자리 가서 읽어요.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말씀해주세요. 새로운 업적 획득. 폭넓은 취향. 이제 밥을 먹으러 왔나봐요. 어서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6시 반에 한도원으로 예약했습니다. 커피씨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술은 그다지 마시기는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요. 당신과 ISTP는 술자리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요, 지도 교수님이 잠깐 사주셔서요. 개인 생활 도중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잘 해결하셨으면 됐죠. 전 괜찮아요. 오늘 괜찮았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싫었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로라도 좋았다고 말한다. 소개팅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모르겠던데요. 어쨌든 재밌었어요. 그래요? 정확히 어떤 게 재밌으셨어요? 아니 이 정도 말했으면은 알아들어야지 되게 잘 말했구만.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좋았다? 여기서 끝낸다. 나 끝낼래. 얘랑 안 할래. 진짜 재미없어. 이 팀은 만남이 끝이 깔끔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뭐야 이게? 그냥 나랑 헤어지고 집 가서 좋은 거 아닌가? 궁합 점수가 낮아 에프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피씨. 이번에 소개팅하기로 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약속 장소 정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잠깐 꼭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주선자한테 사시는 지역은 들었는데 그쪽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내가 사는 곳을 미리 알아봤구나. 먼저 배려하는 타입인가 봐. 재현씨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저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램프제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시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실 멀 것 같아. 한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멀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뭔가 바삭바삭한 게 먹고 싶어요. 이거 뭔가 말이 귀여워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은근히 장소를 고민하던 엠프즈는 당신의 대답에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씨. 호피씨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생각보다 버스가 빨리 왔거든요. 웬일로 인프피가 빨리 도착했나봐요. 암튼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럼 우리 말 놓을까요? 좋죠. 저는 동갑이면은 말을 놓는 게 편해요. 저 사람은 서로 성격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물어보길 잘했네. 갑자기 반말하니까 되게 좋은데? 미안한데 나 잠깐 인사만 하고 가도 될까? 눈이 마주치는데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형 오늘 여기서 공연해? 재현아 여긴 어떤 일이야? 일단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예의 바르지만 간단하게 인사한다.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엠프제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 동아리에서 베이스를 했고 잠깐만 이거 우리 엠프제도 고등학교 때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했는데?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엠프제들은 밴드 동아리가 디폴트고 엠프피들은 댄스 동아리가 디폴트고 그런 건가? 야 이재현! 형이 여기 웬일이야. 야 여기 우리 가게잖아. 또 아는 사람이야? 너 여기가 내 가게인 줄 몰랐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가 봐요?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저랑 반대되는 사람이 좀 좋아가지고 만약 남자친구도 저처럼 친구 별로 없고 그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당신은 엠프제의 사교적인 모습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것부터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이거 너무 스윗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멋대할 때가 있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되게 사려깊다. 사람들을 만나면 재밌는 일이 많잖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 다 똑같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은근히 각자 가진 감정, 장점들이 다 다르지 않아? 맞아. 서로 대화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아닌데? 그리고 전 친해지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친구들이랑 고민도 잘 이야기하고 터놓고 지내는데 뭔가 그런 외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어. 이건 맞지. 나도 늘 친구들이 나보고 이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나도 사실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엠프제 힐링 포인트. 걱정 마.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아니야. 심각한 고민은 아니지? 처음으로 마이너스 나왔다. 내가 너무 딱 잘라 말했구나. 미안해요 재현씨. 또 수소문을 하길래 누굴까에 수소문을 했다고요? 이거 약간 스토커 아니에요? 너 웃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건너 부탁해서 오늘 만나게 된 거야.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이 엠프제가 솔직하게 호감을 표현합니다. 나는 너 엄청 쳐다보는데 넌 나랑 눈 한 번도 안 마주치더라.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근데 사실 만약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잘생기거나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더 눈을 안 마주칠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바빠? 모임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 아니 회사 다니면서 모임까지 어떻게 나가?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진짜. 그치?
나랑 한 약속은 어기기가 쉬웠는데 누구 만나서 하기로 하면 억지로라도 나가서 하게 되니까. 바람 시원하고 좋네. 서울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진짜 즐거워한다. 불꽃색이 엄청 예쁘네. 이거 뭐야? 불꽃색은 만들 때 쓰는 금속에 다 발라져. 이거 이과 아니에요? 이과? 나 어릴 때 생각난다. 우리도 하나 사서 해볼까? 오, 좋아요. 좋아, 좋아. 너랑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좋다. 뭔가 강아지 같아. 엠프제는 의외로 엉뚱한 상상이나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딜 더 가면 되잖아. 그래주면 고맙지. 진짜? 다행이다. 내가 사실 소개팅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긴장했었거든. 그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벌써 다 왔네. 데려다 줘서 고마워. 고맙기는. 너 진짜 매너 좋다. 우와! 엠프지 힐링 완료. 너랑 있는 게 진짜 재밌어서 너무 좀 더 대화하고 싶었어. 오늘 덕분에 진짜 잘 놀았다. 조심히 들어가. 어? 애프터를 내가 먼저 해야 돼? 일단 헤어질래요. 나중에 연락으로 애프터 할 수도 있잖아요? 잘 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나 너무 생각적이야. 오늘 너무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내서 좋았어. 후행님, 그거 먼저 애프터 신청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어떡해. 나 엠프제한테 버림받으니까 너무 슬퍼.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이런 이야기 전해서 미안. 나 운다, 진짜. 엠프제에게 톡으로 거절당한다.